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 정규직화를 공식화한 바 있죠.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해소되지 않았던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단순히 고용 형태만 바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정부 사례와 같은 반쪽짜리 정규직화가 아닌 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또 정년이 단축된다거나 이래서 오히려 고용 형태는 바뀌지만 노동 조건은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18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사측, 법률 전문가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항공사가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였고 정의정 공사사장도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노조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공사에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전체 공항 근무자의 85%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항공사와 물류회사 등 공항에서 함께 근무하는 민간기업 근무자들의 노동 권리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우리 6,800명 공항공사 산하의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4, 5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기업 산하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조처들을 해야 된다. 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오는 22일과 24일 사이 첫 대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만간 노사 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